우선 50포인트의 저항선, 의미 있는 반등으로 이어지기 위해서 이 가격대를 돌파해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시 부근에 2050선을 넘어서 2060선 노크를 하고 있습니다. 아, 기대감 만발이지만 또 설레발은 금지입니다. 허무맹랑한 대박, 상한가 상승 100%보다 저희 진솔한 새빨간 투자 도와드릴게요. 매일같이 이상로 전문가 함께하고 있죠. 옆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여유 있는 상담 원하시면 전화로 주세요. 02786-102-1023번 열려 있고요. 단문의 문자는 013-3366-8288번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채택이 되지 않아서 섭섭하신 분들 상당히 많은 것 같아서 다시 부활했습니다. 이벤트요. 매일 같이 연락을 주시는 분들 무작위로 추첨을 해서 단 두 분에게 행운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커피 쿠폰 드리고 있습니다. 방송 끝까지 한번 잘 참아주시고요. 자, 그럼 먼저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좀 전에 삼성전자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예전에 주셨죠. 그런데 소신 있게 추가 매수 의견 주셨는데 아, 바닥 자리 정말 잘 잡아주신 것 같아요. 뭐 사람 머리, 어깨, 뭐 무릎 발로 치면 아킬레스건 자리쯤에서 매수 의견 주신 것 같은데 잘 지셨어요. 아, 네. 뭐 일단 삼성전자 뭐 화면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사실 어제 제가 이제 월요일 날 새빨간 투자 시간에서도 삼성전기라는 종목을 또 강하게 또 말씀을 드렸거든요. 여기가 무조건 바닥이 나와야지만 우리나라 증시가 올라간다. 말씀드렸었는데 어제 빠졌습니다. 그래서 어제 방송을 하는데도 차마 제 면이 안 살아가지고 좀 부끄럽기도 하고 아 참 이거 내가 잘못 봤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언론은 속일 수 있어도 우리 새빨간 투자는 속일 수 없다. 아 그런 부분이 아니었나 그렇게 드러나고 결국에는 일일비 하지 말자는 거고요. 결국 어제의 하락 자체는 우리의 눈속임을 위한 한낱 뭐랄까요? 장애물일 뿐이었다. 그렇게 보는 게 맞겠죠. 오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빠르게 지금 현재 양봉 형성시키면서 39,500원대 지금 돌파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전기전 접종이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 오늘 다시 한 번 더 5% 오르면서 반등 자체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자 이런 전기전 접종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결국에는 지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현재 다우 증시의 가장 큰 장애물이 되었던 게 바로 무역 분쟁 우려감이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가 바로 제롬 파월의 점진적인 금리 인상 시대 이 두 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자체가 어느 정도는 완화가 되고 있는 시점이라는 거죠. 물론 지금 무역 분쟁이 내일로 다시 한 번 연장을 한 걸로 봐서는 아직까지는 협상이 트럼프 대통령 말대로 잘 진행되는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연장을 또 해버렸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해서는 또 끝내겠다라는 의미도 또 담겨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뭐랄까 다우 증시의 기술주들이 반등이 강한 것처럼 우리나라 증시에서도 지금까지 빠져있던 이런 전기전 접종이 올라줘야지만 코스피 지수가 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기전 접종이 추가적인 상승이 저는 나타날 것이라고 판단하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 이 삼성전자가 뭐 사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왈가불가합니다. 그것을 떠나가지고 오늘 시장의 분위기를 보세요. 삼성전자가 올라가면서 코스피가 살아버리니까 다른 종목군들이 살지 않습니까? 따라 올라가요. 맞습니다. 그러면 주식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삼성전자를 빠지길 바라는 것보다는 삼성전자가 올라줘야지만 내 계좌도 같이 올라갈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전기전 접종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 종목은 어떨까요? 네이처 세리어 대표가 주가 조작 혐의를 부인했다는 얘기까지 들려오던데 일단은 뭐 호재로 작용을 하면서 상승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뭐 오늘 한 2에서 3% 정도 왔다 갔다 거리면서 뭐 우리가 뭐 일종의 기자분들도 많이 뭐 네이처 세리 지금 라정찬 대표이사가 혐의를 부인했다. 그래서 이게 반등이 나오고 있다. 이런 뉴스들이 있었는데요. 그 기자분들이 이 보유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건 아니시겠죠? 별로 안 올랐는데, 맞죠? 지금 숨도 네. 죽였어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뭐, 그것은 우리가 확인할 방법이 없고, 다만,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우리가 바이오 제약주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혐의는 당연히 부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본인 스스로도 당연히 부인을 하겠죠. 제가 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부인을 하겠죠. 하지만 우리가
이 바이오 제약 업종을 볼 때 중요한 것이 실질적으로 바이오 제약이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꿈의 산업이거든요. 그러면 그 산업에 대해서 집중을 할 때는 반드시 그 대표이사에 대한 이력과 경력이 중요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 라정찬 대표이사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RNL 바이오라는 기업을 우리가 이제 상장시켜 놨던 그 종목군이 이제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런 과거 이력이 있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자체를 우리가 투자를 함에 있어서 지금 자리에서 아무리 뭔가가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1억, 2억 이렇게 사지는 못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관점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바이오라는 것은 임상이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대표이사에 대한 영업적인 마인드, 도덕성,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인맥적인 부분, 그리고 이 회사의 임상의 통과 가능성까지도 함께 봐주셔야지만 우리가 이 바이오주 중에서도 우리가 진주를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조금 명심하시면서 네이처셀이 지금 뭐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혐의를 부인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투자에 대해서 신규적인 매수를 들어가기에는 아직까지는 상당히 부족한 모양새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 시점이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규적으로 들어가실 분들은 지금은 조금 보류를 하신 채 좀 더 관망에 대한 시선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징주들 살펴봤습니다. 상담 무료입니다. 30분 최대한 활용해보시자 이런 입장에서 저희 다시 한번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전화 02786-102-1023 문자는 01333-66-8288번 열려 있고요. 연락 주시면 오늘은 또 커피 쿠폰까지 챙겨드리잖아요. 뭐 많은 참여. 아니면 하시에요? 네? 뜨거운 거예요? 아니면 차가운 거예요? 뭐 선택 가능하세요. 네, 네. 이렇게 옵션까지 아셨죠? 다양합니다. 네. 네, 여러분들 참여 바라고요.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네, 또 하나의 소통 채널 활짝 열려 있죠. 유튜브를 통해서 종목 여쭤보셨습니다. 사연 바로 읽어드릴게요. 이서연님 반갑습니다. 이상로 전문가님, 내가 선택한 유일한 1인입니다. 우와, 좋겠어요. 제가 주식하는데 한 줄기 빛과 같은 존재이신데 이 정도면 거의 약간 종교 수준인데. 저는 이게 더 눈에 들어오는데요. 아, 신의 앵커다. 신의 앵커다. 아카이로님 이게... 반가워요. 더... 네. 네. 아, 이서연님이 근데 한국전력 좀 봐달라고. 네. 아니, 뭐, 종목을 봐드리는데, 요, 안신 앵커님 상당한 팬이 계시네요. 반가워요. 네. 네. 자, 일단은 그럼 한국전력 우리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항상 이 종목을 말씀하실 때 매수가는 꼭 적어주십시오. 사실 비중은 큰 관계가 없지만 매수가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조금 보셔야 될 것 같고. 한국전력은 전반적인 전망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이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주가를 조금 크게 놓고 볼게요. 크게 놓고 보시면, 자, 결국에는 가장 높은 주가를 보였을 때가 2016년도입니다. 와. 그러면 이제 2016년도에 어떤 역사적인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한번 판단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럼 그때 항상 뭐 벌레가 옷이 오니 많이 뭐 얘기를 하고 뭐 영업이익이 엄청나게 올라가서 상여금만 지금 뭐 8천만 원씩 나간다는디 뭐 그런 얘기들이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하지만 그것이 또 누굽니까? 또 언론에서 상당히 또 여기에 대해서 보도를 많이 하고 그래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혜택 자체가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실적이 크게 줄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더라도 우리가 지금 일반용 전기를 쓸 때 저도 물론 다자녀 가족인데 저희가 애가 셋이거든요. 그러나 저희 같은 집에는 다 할인이 들어가요. 그리고 2년 이하의 출산 아동에 대해서도 할인이 들어갑니다. 그건 뭐냐면 결국에는 베푸는 주식으로 바뀌어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회사의 입장에서는 기업의 이윤을 많이 남겨야지만 주가가 올라갑니다. 하지만 예전보다는 이윤이 적어지고 오히려 소비자들한테, 컨슈머들한테 많이 돌아가다 보니까 주가는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걸 좀 더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고 이런 종목군으로는 재미보기 힘들어요, 사실. 그래서 저는 뭐 여름과 겨울을 막론하고 차라리 지금 여기에서는 단발적인 반등이 나오는 거 이거는 배당에 대한 매력으로 여기서 반등이 나왔던 거 앞에서 뒤에는 되돌림 파동이나 보시고요. 고가권역이었던 요 자리 지금
자, 이런 자리. 3만 7천 원짜리에서는 한번 끊어주는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는 의견까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빠져나오는 전략을 얘기를 해주셨고요. 문자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요. 함께 접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어부산부터 말씀드릴게요. 어머, 잘못 산 것 같아요. 에어부산 오늘 사셨나요? 어떡해요? 그리고 신라진 들어왔습니다. 비중 10%. 이분 너무 대놓고 하시는... 아, 커피 한잔 하게요. 네. 네. 아, 이런 분들 당첨 가능성 아니, 올라가는 거 아시죠? 저한테 오세요. 제가 한잔 사드릴게요. 문자 보내지 말고. 우리 기술을 여쭤보셨고요. 두산중공업 사고 오른 적이 없습니다. 사연까지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쭉 볼까요? 롯데정밀화학 아모레퍼시픽 보유 중이신 분 포스코도 들어왔습니다. 자, 뭐 두산중공업 한번 같이 보죠. 사고 오른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하시는데. 예, 네, 두산중공업 15,300원에 비중 30%인데 지금 가격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산중공업 10,000원 딱 사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이분이 지금 가격이 조금 높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두산그룹을 설명드릴 때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이 두산그룹에 대한 주가 자체가 변동폭이 상당히 적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일봉 자체를 보더라도 여기 잠깐만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봉들을 한번 보시면 하루의 변동폭이 약 2에서 3%밖에 안 돼요. 고가 대비 저가가. 그러면 거의 하루마다 뭐 크게 움직임이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빠질 때도 결국에는 여기서 뭐 7%를 움직였지만 이런 봉들이 특출나게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실질적으로 이렇게 많이 움직이는 것이 정말 벼뜨기보다도 힘들 정도로 없거든요. 그럼 이런 주가로 우리가 뭐랄까 이제 반등 자체를 크게 노린다는 것은 상당한 무리가 따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이런 종목군들은 무조건 장기 투자로 한번 보셔야 되는 거고요. 다만 가격을 한번 봤을 때 우리 시청자님이 가지고 계신 가격대 15,300원이신데 자, 이런 데 자리에서 이제 여기 반등을 한번 보신 것 같아요. 근데 한번 내려왔고 여기서는 이제 기술적 반등입니다. 기술적 반등이 언제까지 올라오냐면 다시 한번 더 잡아줬던 자리가 이 자리가 보이실 거예요. 그 자리가 얼마냐면 한 12,000원 자리까지 한번 반등 넣을 겁니다. 이 자리에서는 과감하게 조금 빠져나오실 수 있는 전략으로 제시를 좀 해드릴게요. 지금 당장이라도 딴 거 팔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그런 결심은 조금 힘드시기 때문에 보유하는 입장에서는 12,000원대를 목표가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략 챙겨드렸고요. 두 번째 문자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자, APS 홀딩스 매수가가 9,331원. 펄어비스도 들어와 있고요. 뭐 수고하십니다. 네, LG 그럼 뭐 우리 펄어비스도 한번 같이 볼까요? 펄어비스 보겠습니다. 네, 최근에 20만 5천 원에 비중 30%. 펄어비스 지금 가격은요? 함께 살펴봅시다. 자, 펄어비스 20만 8,300원에 오늘 주가 4% 강세 나타나네요. 네, 오늘 이제 수익으로 조금 넘어가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제 이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제 게임주입니다. 올해 이런 게임주들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제 뭐랄까요? 예전에는 우리가 뭐 간단한 게임들, 우리가 뭐 애니팡이나 이런 거는 뭐 퍼즐 게임이 간단한 게임이잖아요. 이런 건 이제 MMORPG라고 해서 육성에 대한 게임들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하면서 과금을 유도하는 이른바 현질을 유도하는 그런 게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요런 주가들을 우리가 한번 같이 보셔야 되는 것이 실질적으로 이제 왜 오르느냐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겨울방학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비수기기 경기가 부진한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이런 종목군들이 탄력적으로 움직입니다. 항상, 비수기에는 네네. 게임주가 화랑인가요? 경기 부진을 할 때 항상 이제 우리가 바카라 장세라고 해서 뭐 파라다이스라는 이런 카지노주들도 경기가 부진할 때 더욱더 영업이 잘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게임주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반등이 나온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게 경험적으로 봤을 때는 2016년, 15년도에도 그런 모습이 있었죠. 마찬가지로 지금 게임주들 중에서도 이걸 펄어비스가 반등이 나오는데 신작 게임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4분기 겨울방학 실적에 대해서 이번 4분기 실적을 좀 더 기대해보자라는 기대 심리가 지금 작용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만 이런 데는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기 고가 권역이었던 자리 22만 원 선에서는 한번 끊으시는 게 맞아요.
이런 자리는 돌파를 할지 안 할지는 모르거든요. 일단 여기까지는 한번 보유를 한번 해보시자는 전략까지 목표가 22만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22만 원 다시 한번 제시해드리고요. 지치기 쉬운 수요일 이상루 전문가 이렇게 활력 불어넣어드리고 있습니다. 전화도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목소리 정말 좋으시네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부각약품이요. 부각약품, 매수가 네. 비중도 함께요? 네, 50%고요. 네. 비중은 50%고, 매수가는 25,500원. 25,500원. 바로 좀 네. 바꿔드릴게요. 전문가님이랑 인사해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머님, 방송이라서 네. 목소리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네. 네. 어머니, 요거. 방송 네. 출연이시니까 꼭 녹화해놓고 다시 한번 보세요. 네네. 목소리 네. 정말 좋으세요, 지금. 아, 감사합니다. 자, 일단은 가격을 25,500원에 50%를 보여 계시는데. 네네. 요게 뭐 때문에 사신 거예요? JP모건 그것 때문에 사신 거예요? 아, 제가 예. 작년에 샀는데. 예예. 이참에 배당을 받았거든요. 예. 배당을 받았는데, 이제 좀 더 놔둬야 될란가. 아, 네네. 네. 네, 그래요. 뭐. 네네. 즐거워보고 웃으시는 거죠? 좋아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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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뭐, 일단은 부각약품 한번 같이 보시겠는데. 네네. 우리가 이제 이 부각약품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다시피 회사 자체가 나쁜 건 없습니다. 꾸준하게 그렇죠. 이제 개발이라든지 신약 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업황적인 네. 부분, 그리고 꾸준한 실적도 나오는 기업이고요. 네네. 다만, 우리가 조금 판단하셔야 되는 것은 최근 들어서 많이 올랐다, 그죠? 네. 여기 오르는데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참여한다는 네. 뉴스가 있어서 좀 더 올랐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지금 행보를 하고 있는데 네. 여름 거품이 조금 빠질 수 있어요. 네. 그래서 하단 자체는 한 22,500원까지는 한번 찍을 수 있다라고 좀 판단하고 계셔야 되고 만약에 네.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네. 월봉을 한번 같이 보시면 우리가 고가 권역 자체가 자, 네. 이런 자리에서 돌파가 안 이루어졌어요. 앞에서 네, 네, 네. 많은 거래가 있었지만 이게 결국에 트리거거든요. 이 거래량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갇혀있는 네.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더 밑에를 찍고 반등 나올 수 네. 있기 때문에 시세를 크게 본다면 이런 것들은 한 35,000원까지도 가능한 가격대다. 다만 지금은 22,000원까지 아. 한번 내려갈 수 있다. 네. 그렇게 판단하고 보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전략 잘 챙겨보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시 문자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밝은 목소리 감사합니다. 대원미디어. 저희 오늘 시장이 좋으니까 기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펜젠도 들어왔고 파워로직스, 나노메딕스, 홍성그룹 이렇게 포트폴리오 보내주신 분도 있어요. 아프리카 TV 왜 제가 사면 안 오를까? 저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수고하십니다. DB 하이텍. 부국철과 우리 아프리카 TV도 한번 같이 볼까요, 그러면? 네, 아프리카 네. TV 41,500원에 사신 분, 비중은 안 밝혀주셨고요. 아프리카 TV 지금 49,000원에 가격이 형성돼 있습니다. 7% 강세인데 매수가 근처까지는 조금 더 남아 보여요. 네, 뭐 일단 우리 시청자님이 상당히 시청자님을 안타깝게 하는 그런 주식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아프리카 TV를 보시면 주가가 상당 부분 이제 탄력 있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뭐 산업적으로 분석을 했을 때는 최근에 이런 트렌드적인 부분과 맞아 들어간다라고 먼저 보시는 게 맞아요. 그러면 여기서 갑작스럽게 급락을 한다 그런 거는 좀 어렵다고 보고 사실 우리가 이런 TV를 보는 인구가 적어짐에 따라서 수혜를 받는 것이 바로 유튜브라든지 바로 이런 아프리카 TV 개인 컨텐츠 관련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이 아프리카 TV도 반등이 나타날 수 있는데 다만 우리 시청자님이 너무 높은 가격에 사셔가지고 그런 부분 자체가 발목을 잡고 있는 거다. 그렇게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반등 나올 수 있는데요. 그 반등 자체를 조금 보시면 앞에서 이런 자리 자, 여기서 한번 지지가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리가 지지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거가 이탈되고 나면 여기에 많은 거래가 보인 자리가 보이시죠? 여기에 이탈되면서 투매가 형성됐어요. 말 그대로 이런 자리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도 그렇고 기관도 매도를 치고 나왔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만큼의 거래량이 더 많이 나와줘야지만 이걸 돌파한다고 간단하게 생각을 하세요. 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45,600원, 뭐 46,000원까지 반등 나오는데 이 거래만큼 안 나온다면 그때는 과감하게 이익 실현하고 빠져나오는 전략. 그리고 손절가만 조금 더 한번 잡아드리면
자, 하단에 있는 이런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자리가 지금 보면 한 37,000원 자리 정도 되거든요. 37,000원에서는 손절로 대응하시는 전략,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타이밍이 아쉬웠군요. 손절가 라인 잘 지켜보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문자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 매수가 51,000원대 30% 비중 들고 계신 분의 사연이고요. LG이노텍 9만원에 20%, 이수화학 1,500원에 20%라고 하십니다. 근데 이 한국가스공사 이런 거는 주가가 엄청 무겁거든요. 네. 여러분도 한번 강연회 같은 데 한번 오십시오. 이런 분들은. 그래서 당연해. 이런 분들은 사실 예. 오랫동안 보유를 하시고 난 다음에도 수익이 별로 안 나시는 분일 확률도 높아요. 그래서 그렇게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하고 계신다면 강연 한번 오세요. 다 네, 들고 좀 오세요. 네네 상담을 좀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종목 골라주세요. 그럼. 뭐 우리 네네 그럴까요? 내려볼까요? 네. 예. 우리가 그러면 뭐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그런 롯데정밀화하고 한번 같이 볼까요? 네, 골랐습니다. 네. 롯데정밀화 68,000원에 비중 10% 매도가 좀 알려달라고 하시는데 롯데정밀화 지금 가격은 40,000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자, 일단 이 롯데정밀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조금 판단하셔야 되는 것이 자, 주가를 한번 크게 놓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게 놓고 보시면 이 기업이 원래는 삼성정밀화학이죠. 삼성정밀화학인데 롯데로 이제 인수가 됐는데 그 인수가액이 주가 주당 얼마냐면 그게 주당 가격이 59,800원인가 뭐 58,400원인가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확실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근데 그 가격대를 언제 실행을 했었냐? 그때가 여기예요. 2015년도. 요때 그 얘기가 나오고 난 다음에 다시 인수가가 여기서 이루어지고 주가는 오히려 26,600원 빠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한번 올라왔는 상황인데 우리가 조금 판단하셔야 되는 것은 이 회사가 이제 주로 하는 것이 이름에도 적혀 있지만 롯데 정밀화, 정밀한 정밀화학의 안에서 우리가 이제 화학의 원재료 그러니까 뭐 가스라든지 아니면 이런 화학 기호로 보이는 그런 것들을 납품하는 업체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유소 가면 이제 요소수를 쓰는 차들 있잖아요. 그런 요소수를 담당하는 업체이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많은 매출로 연결되기는 힘들어요. 그렇다면 결국에는 앞에서 크게 올랐던 것이 그런 주당 평가액에 대해서 인수가액을 맞추기 위해서 반등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 지금 빠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기술적 반등 말고는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가격을 조금 보시면 자 가격을 한번 잡아드릴게요. 여기서 이제 반등 파동이 조금 나올 수 있는 자리가 자, 요 정도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자리가 한 45,000원 자리까지 나오는데 이거 45,000원까지 반등 나올 수 있어요. 일단은 45,000원 그 자리까지 가면 한번 연락을 주세요. 우리 시청자님 지금 68,000원에 가지고 계시는데 그 가격까지는 사실상 좀 어렵다고 판단하셔야 돼요. 조금 체념을 하시고 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반등을 조금 기다려 보십시오. 지금 당장에 팔기에는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네. 보수적인 의견까지 확인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 지금 계속 보내주고 계시죠? 전화 02786-101024, 문자 01333668288번 열려 있고요. 오늘은 7% 7종목 대신에 리뷰 도와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수익률 좋은 종목들 오늘도 있습니다. 재룡산업 일전에 얘기를 해드렸는데 28% 넘는 수익률 기록 중 하고 있습니다. AS 해주세요. 네, 일단 우리가 이제 경협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가장 강조를 하는 것이 재료가 나타나게 되면 그때는 이익 실현에 대한 자세로 취하자라는 말씀을 항상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재룡산업 같은 게 차트로 한번 같이 보시면 우리가 이제 추천을 했던 때가 요 날이었거든요. 이날 이제 나가고 난 다음에 다음 날 이제 급등이 나타났죠. 왜냐 재료가 노출됐기 때문에.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제가 그때도 요걸 ASM에 말씀드렸던 것이 바닥권력을 다질 확률이 대단히 높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요런 것들 추격 매수를 하시면 안 돼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 다가옴에 따라서 방중에 대한 기대감 또다시 주가는 올랐는데 우리가 지금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과연 이대로 계속적으로 기대감을 가지고 넘어갈 수 있을 것인가? 그건 아니라고 봐야 되거든요. 우리가 회담이라는 것이 한번 진행되면서 엄청난 변수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좋은 뉴스가 나왔을 때는 그 좋은 뉴스로 인해서 누군가에게는 이익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보셔야 되고, 오히려 안 좋은 뉴스가 나왔을 때 주가가 빠진다고 해서 이 세력들이 팔고 나가겠습니까?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이런 것들은 경협주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바닥 권역에서 좀 더 뭔가의 주가가 출렁출렁 거릴 때 그때 저가 매수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줘야지만 우리가 잡아낼 수가 있는 거라고 좀 판단하시고, 지금 이제 재롱산업 같은 경우에가 전력, 전기, 뭐 설비 관련 업체거든요. 그런 부분을 본다면 지금은 철도주 관련해서 모멘텀 자체가 지금은 전력적으로 조금씩 넘어오고 있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까지 좀 더 기억을 하시면서 경영주를 선택하는 팁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팁까지 챙겨 들어봤고요. 다음 두 번째 종목은 슈피겐 코리아가 준비가 돼 있습니다. 12월 20일 지난해죠. 또 유망주로 추천해드렸고 15%까지 네네. 수익률 냈어요. 일단 오늘 신고가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59,400원 지금 오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저것보다 조금 더 수익이 좀 올라왔는 것 같아요. 한 18%, 19% 정도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슈피겐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요거를 말씀드리면서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같이 했죠. 그리고 전문가들도 그렇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도 그렇고 제가 제일 난감할 때가 우리 가족분들 연락 오셔가지고 왜 안 올라요 전문가님? 방송 보면 매일 다음날 곧장 오르던데 왜 직접 사니까 바로 안 올라요? 이렇게 문의하시면 정말 많으세요. 다음날 오르는 종목을 선택하는 게 아니고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종목을 선택한다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돈을 쫓아간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내 돈을 지키다 보면 그 돈이 벌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념 자체를 조금 바꾸셔서 조금 마음을 여유 있게 좀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6% 행보를 하면서 애플에 대한 실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영향을 받았다고 보시는 게 맞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은 이제 휴대폰 케이스입니다. 휴대폰 케이스 업체들은 대부분이 뭡니까?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신제품을 샀을 때 처음에 케이스를 가장 많이 사지 쓰던 휴대폰을 케이스를 끼우는 거는 잘 없어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럼 결국에는 우리가 이 애플에 대한 매출 비중이 높고 결국 애플에 대한 신제품의 출시 효과를 노릴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추가적인 상승도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다만 거래량이 적기 때문에 비중 조절을 하셔가면서 우리가 좀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들은 매도를 할 때도 호가가 조금 빌 수 있거든요. 그런 거를 감안하셔가지고 목표가를 미리 잡아서 걸어놓으십시오. 그러면 딱 팔리고 걸리거든요. 그렇게 매매를 좀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리뷰 도와드렸고요. 강연의 자리도 있어서 소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장 토요일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목요일, 금요일에는 저희와 함께하시고요. 방송이 없는 토요일에는 서울 노원구민회관 강의실로 가시면 새해 담아볼 유망주 공개한다고 합니다. 참가비는 무료 02077-6234번으로 연락주세요.